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부득이하게 전화로 연결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과장님의 지난 수익률부터 이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의 종목입니다. 7월 8일에 진입을 했던 아이센스, 현재 시초가에 편입을 해서 최고가 기준으로 1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이브 진입을 했는데요. 이어서 최고가 기준으로 0.63%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진입을 했던 카카오게임즈 살펴보시죠. 88,900원에 진입을 했고요. 벌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19%의 최고가 기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시초가로 공략한 당일에 시세를 바로 내면서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방망이를 너무 짧게 잡았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시세가 붙는 가운데서 그 당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 관심 모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뭐 오딘에 대한 그 열풍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이번 지난주보다는 약간 떨어진 감은 있긴 하지만 제가 보더라도 이 오딘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평가 그리고 이 평가라는 부분이 이 카카오 게임즈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기본적인 RPG 게임의 특성상 한번 RPG 게임이 그 흥행을 했을 때 최소 2~3년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수익 베이스를 깔고 간다라고 본다면은 이 오딘에 대한 그 기대감은 점점 커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유 관점 그리고 새로 어떤 진입하는 구간도 한번 또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도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관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만약에 지금 약간의 시세가 분출한 이후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 진입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공략할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어떤 섹터 준비하셨습니까? 네, 인터넷 플랫폼, 특히 이제 광고 쪽 플랫폼에 대한 그 섹터를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온라인 쪽 채널을 통한 이 광고 시장은 성장세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의 월별 광고 경기 지수죠. 이 KAI를 살펴보더라도 다음 달, 그러니까 8월 달에도 광고비를 늘리겠다는 광고주는 1~3월보다도 이 4월과 6월 달에 높게 나타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7월 달에 그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7월 달에도 광고비에 대한 증가 추세는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매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매체보다 더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는 그 부분이 눈에 띄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만큼 이제 플랫폼 기업들한테는 최근에 그 뭐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실적과 어떤 산업에 대한 성장성 부분을 그대로 안고 간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플랫폼 기업들의 신규 광고 상품 출시도 이 성장률 회복에 좀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는 작년 5월에 신규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 상품이죠. 이 스마트 채널로 출시하였는데 이 모바일 탭 상단에 어떤 신규 광고 지면 확보를 통해서 이 네이버의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을 어떤 올리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가 그 지난해 30% 이상의 매출이나 성장 속도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또 광고 플랫폼 기업이죠.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 작년까지 비즈보드 매출이 광고 성장을 이끌었다면 올해는 기능 강화가 진행된 채널의 성장을 이끌 전망인데요. 특히 이제 카카오는 이 채널의 어떤 상품과 또 콘텐츠 구독 기능을 지금 강화하는 거에 플러스로 지금 현재 간편형 가입 솔루션 핑크까지도 우선 그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 광고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온라인 광고 시장은 이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은 선제적으로 광고지
매출을 늘리는 부분은 당연한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렸던 이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발빠르게 준비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매출 이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네이버의 광고 매출 성장률은 2분기 때 5% 수준 떨어졌지만 3분기부터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1분기는 20%를 회복했습니다. 신규 모바일 광고 매출 비중이 높은 카카오 역시 이 광고 매출 성장률이 2분기 때 30%대로 저점을 찍은 후에 올해 40%대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페이스북이나 구글,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글로벌 광고 플랫폼 기업들의 광고 매출도 2분기 때 저점을 기록한 후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온라인 플랫폼, 이제 광고 시장 쪽에 대한 이 기업들의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플랫폼에 관련된 종목 오늘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바로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프리카 TV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그 시장에서의 관심,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특격도 그렇고 지금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전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1인 크리에이터를 기본으로 한 이 별풍선에 대한 매출이라고 좀 많이 인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플랫폼, 광고 플랫폼 회사로 지금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광고 매출 확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아프리카 TV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스트리머와 또 유저 간의 강력한 유대 관계는 이 어떻게 보면은 광고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데 이 올해에는 AAM 그 런칭에 따른 중소형 광고주 비중에 대한 증가 부분이 눈에 띄게 나타내지고 있고요. 더불어 이제 대형 가전 화장품 같은 빅게임 광고주 수주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 폭발적인 광고 매출 성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플랫폼 업체들한테 받고 있는 이 어떤 밸류 가치에 대한 플러스를 계속 갈 가능성은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광고 플랫폼의 회사를 인증했던 점에서 봤을 때 아프리카 TV의 이 목표 주가는 어떤 네이버나 카카오에 같은 어떤 동정으로 했을 때 상승력은 충분히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16만 5천 원 이상까지도 잡고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로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